다녀오겠습니다. 추워. 날씨 추워졌네. 잘 다녀와.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작게 조금만 아파볼 때까지 숨을 더 들이고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새벽 5시 40분 첫 차가 들어온다. 매주 수요일이면 나는 늘 같은 시간 지하철을 탄다. 첫 차를 탄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몰라도 괜찮아.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 가끔은 실수하고도 누구도 모르겠어. 괜찮다. 나뿐인 모르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게 필요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은퇴 후 시간을 가치 있게 쓰고 싶으셔서 봉사 신청을 하셨다. 몸이 많이 좋지 않으셨다가 현재는 회복 중이신데 운동 겸 봉사를 하시는 분.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청년 봉사자. 한 시간이라도 아까운 그 중요한 시기에 개인 시간을 봉사에 나눔해 주신다는 청년. 자신의 시간과 곁을 내어주며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청년들을 또래지만 존경스럽다. 아,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여기 찾는데 너무 빨리 찾아가지고 헤맬 줄 알았는데. 잘 지냈어요? 네. 마스크 조금 벗어도 될까요? 우리 둘이니까. 네. 우리 작년에 보고 네. 한 살 먹고 보니까 그간 어떻게 지냈어요? 그간 좀 늙었어요. 연말에 많이 바빴어요? 연말에 연말에 막 기부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지셨고 또 뭐 물품 후원 이런 것도 많아졌고 해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매니저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 원래는 제가 전공이 연극영화과 학생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런 단체나 기관에 정규직이나 이렇게 고정적인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프리랜서니까 알바하고 뭐 극단 생활하다가 촬영 있으면 촬영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이제 어느 날은 20대 중반 넘어가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는 불안함이라는 게 없었는데 뭔가 친구들도 취업하고 뭔가 막 돈을 모아가는 거 보고 막 결혼 이런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뭔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점점 불안해지고 막 밤에 잠 오다가 막 설치고 막 이래서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좀 이런 예술적 그런 경험이나 활동 말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좀 돈을 모아보자. 큰 돈은 아니더라도 그런 활동을 해야겠다. 경제 활동을.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찾다가 계속 어떤 회사에 가서도 아 여기 아닌 것 같아 하고 제가 전공 연극영화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일자리 구하기도 좀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청년문간 공고를 보고 집 앞에서 한 10분 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해서 면접을 보고 들어오게 됐죠. 자매님이 여기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네.
그렇게 두려움도 있고 네. 빼앗긴 에너지도 있겠지만 네. 내가 얻는 에너지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분들 보고도 좀 그런 저한테 긍정적인 에너지가 오고 또 후원해 주시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그분들 이야기를 듣잖아요. 제가 네, 이런 네. 계기로 후원을 하게 됐고 원래는 이런 이런 인생을 살다가 이런 계기로 좀 후원을 하고 싶어졌다 뭐 이런 말도 들으면 좀 저한테 긍정적인 에너지가 오긴 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올라오면서 그 메모지 쪽지에 네. 적힌 여기로 왔다 간 청년분들의 아, 이렇게 네. 말을 보면은 그 작은 메모지 한 장에 그 말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써서 이렇게 또 가셨나 봐요. 네. 식사하고 네. 어때요? 그런 거 보면은 또 자매님은 뭔가 뿌듯해요. 제가 요리를 해서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사실 신부님께서 만드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그 공간에서 제가 이제 오시면 인사라도 네. 드리니까 네. 뭔가 맞아요. 나도 저분들 행복에 조금이나마 그래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올해 새해에 그래도 우리 자매님이 네. 이거는 조금 바라고 싶다. 2022년에 작년에는 이렇게 뭔가 주춤했었거든요. 제가 일도 새롭게 시작하고 일을 배우느라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꿈을 조금 소홀했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원래 막 연기 스터디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한 5개월 전부터 뭔가 퇴근하면 힘들고 자고 싶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스터디도 잘 못 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좀 연기적으로 제가 그런 게 좀 주춤했었는데 올해는 좀 공부도 하고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저 얼마 전에 그 얘기 들었어요. 여기서 무슨 동화책을 만들어 주신다고. 아, 네네네. 그것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여기가 그 청년 밥상 문간인데 이제 식당 운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해요. 그래서 제가 뽑힌 것도 있어요. 사실 제가 연극영화 전공이니까 네네. 그런 예술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행사 보조나 이런 걸로 기획도 하고 막 그런 걸로 뽑혔는데 연결고리시네요. 네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어르신들이랑 같은 조가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은 조가 돼서 그분들 이야기를 계속 듣고 질문하고 해서 네. 그분들 인생을 쫙 정리를 해요. 그래서 글 전공이신 청년이랑 네. 그림 전공이신 청년이랑 만나게 네, 협업을 해서 그 어르신의 그림책 자서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것을 이렇게 계속 네, 출판도, 출판도 하고 북 콘서트도 열어서 어르신들 우와. 모셔가지고 이렇게 좀 행사처럼 해서 어르신들한테 선물 드려요. 일을 마친 후에 연결고리로서 일을 마친 후에 퇴근길 때 나를 위한 힐링 뭐가 있을까? 퇴근하고 나서요? 퇴근하고 나서. 퇴근하고 나서 일단은 오늘 뭐 먹지 이게 제일 뭐 커요. 네. 근데 여기 식당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많이 여기서 먹어요. 퇴근하고. 네. 네. 그리고 또 봉사자님들이 이것저것 막 사와 주세요. 뭐 빵이라든지. 그래서 저거 먹어야지 퇴근하고 막 이런. 진짜 소소한 재미들. 그리고 고양이 키우거든요. 고양이랑 뭐 빨리 고양이 봐야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거나 네. 아니면 말하지 못한 네. 여기를 찾아주는 청년들한테 말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혹시나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마음이요? 마음. 청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요. 그냥 같은 청년이니까 열심히. 는 아니더라도 열심히는 말고 그냥 살자고 살자고 네, 포기하지 살자. 말고 네 알겠습니다. 저 자주 올게요. 아 네. 자매님 보러도 네, 그렇고 네. 우리 봉사자들 보러도 네, 그렇고 네. 그리고 아까 자매님 말씀해줬던 것처럼 살자. 네. 그냥 살자. 그냥 살자. 저도 자매님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네. 꼭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세 사람이면 보통 어떻게 시켜야 돼요? 네, 저희 이제 메뉴는 김치찌개 단일 메뉴고요. 안에 이제 보시면 두부랑 고기사리는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분이시면은 1인분에 3인분 시키시면 아마 양이 적당하실 것 같고요. 옆에 보시면 라면이나 어묵 햄 같은 거 기호에 맞춰서 사리를 더 추가하실 수 있어요.
건강하세요, 부모님도. 주님 오늘 지금 주관해 주셨습니다.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 한숨 없겠지만 괜찮아요.